소렌토 하이브리드 2024년 카존 앰비언트 적용합니다. 앰비언트 구성은요, 메인 모듈 1개, 서브 모듈 4개, 앰비언트 바 6개, 풋등 16개, 스마트 스위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2024년 카존 앰비언트 64컬러 한 대분 적용한 동영상입니다. 앰비언트 바 라인을 깔끔하게 적용했고요. 조수석, 도 해치 쪽에 풋등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바, 도 라인에 그리고 스피커 등에 그리고 포켓 등에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을 해 드렸습니다. 알차게 카존 앰비언트 적용했네요. 자, 운전석 도어 라인에 앰비언트 바, 도어 해치, 풋등, 대시보드 라인 좌측 우측에 앰비언트 바, 너무도 깔끔하고 고급지게 연출해 드렸습니다.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카존 앰비언트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은 차량 출시 전에 앰비언트 바가 적용되지 않은 차량이라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계셨답니다. 카존 앰비언트 적용해야겠다 하여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화이트 컬러로 앰비언트 연출을 해봤는데요. 디시보드 라인 한번 보십시오. 깔끔하게 적용된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도어 단면 어떻게 절단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도어 라인 화이트로 쭉 들어갔죠? 끝부분 보십시오. 완벽한 연출입니다. 강해 보이는 레드 컬러 조수석이고요. 조수석 뒤쪽 레드 컬러 연출입니다. 운전석 대시보드 라인, 우측 대시보드 라인 깨끗한 화이트 컬러 연출이네요. 앰비언트도 뭐 무빙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뭐 쭉쭉 흘러가고 뭐 아주 운전하는데 혼란스럽기도 하고 차도 가벼워 보이고 이런 부분 순정처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아주 너무 날림 같아서 좀 저희 쪽에서는 지향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라 저희는 고급스럽고 깔끔한 앰비언트란 적용하는 구리 게러지입니다. 너무도 깨끗하게 적용했죠. 앰비언트 바 보십시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풋등도 완벽하게 적용했습니다. 소렌토 2024년 전체 인테리어 연출 한 카존 앰비언트 다양한 컬러 연출입니다. 뭐 도어 쪽, 대시보드 라인 쪽, 뭐 도어 열림 쪽, 포켓 등, 스피커 등 뭐 다양한 포켓 등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입차, 국산차, 다양한 차량에 다 적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요, 한 대분 59만원의 부가세 별도 들어가고요, 소요 시간은 하루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